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대리투표 의혹 2장 긴급체포 부정선거 특검하라. 이 부정선거 문제가 사실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리투표 의혹 2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사자 동의 없이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 피해 주민 이미 투표했다며 선거 참여 못했다. 네,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거소 투표, 네, 이 거소 투표 신고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 뭐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본인이 투표를 하러 갔더니 이미 투표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주민 5명의 거소 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80대 주민 B씨가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80대 주민이니까 이제 쉽게 보고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자신은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후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리투표 의혹, 경선 후보 측 봉사자를 구속했다라는 건데요. 이 대리투표를 한 거죠.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의심이 가는 현금 5천만 원이 보관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구속이 됐다라는 거죠. 네, 차량에 5천만 원 보관, 네, 이 자원봉사자 구속이 됐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보면은 경선 휴대폰 대리투표 의혹 수사 착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만연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부터 다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여론조사 조작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방송보도, 당연히 그 여론조사가 방송보도 되니까 연이어서 잘못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방송보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이 TV 토론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거대 양당 외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투표 상황에서도 이러한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 도덕성이 타락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후에 어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